그렇죠. 지금 박인수 선수 5세트의 사나이입니다. 네, 박인수 선수는 여기서 끝내고 싶을 테고 휴원스 호프만 선수는 6세트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단식에서 5승 3패 박인수 선수의 첫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첫 득점에 성공하는 크라운 혜택. 네, 지금 뭐 3대 0으로 이기다가 일단은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죠. 도저히 상대가 호프만 그렇죠. 선수예요. 지금 에버리지가 가장 좋은 선수 네. 호프만입니다. 노란 공의 두께 처리가 일단 정확도가 좀 필요하죠. 뒤돌리기. 네, 얇게 쳐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뭐 어? 키스는 확실하게 뺄 수가 있죠. 연속 득점. 좀 마른 체형인데 박인수 선수. 네. 승부사입니다. 초반부터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이도 아주 높은 배치죠. 뒤돌리기. 3에서 이제 회전이 풀려야 되는데. 네. 어, 박인수 이것까지. 네. 배짱 두둑한 그런 샷을 보여주네요. 자, 박인수 선수가 첫 이닝부터 연속 3득점. 어쨌거나 네 번째 세트는 지금 확실하게 그 동일한 매치였잖아요. 지금 1라운드 때하고 네. 휴원수에서 확실히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인수 선수도 한번 공격의 흐름을 딱 타게 되면 네, 쉽게 꺼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늘어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회전이 그럼 살아야죠. 아, 뭐 정확합니다. 돌리기 들어갔습니다. 연속 5득점. 네, 지금 이 응원은 라운드 팀에서 하이런이 나왔을 때 늘 또 키스만 날 수도 없고. 이에 맞선 호프만 선수 에버리지 2점대 기록 중입니다. 걸어서 리버스로 구사하는 거죠. 아, 완벽한데요. 네. 와. 지금 5점을 맞고 반격한 이 점의 내용이 너무 근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박인수 선수의 5점은 5점의 그 위력은 많이 깎여나가죠. 그렇죠.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참 힘들죠. 네. 아, 이 걸어서 리버스. 어쩌면 저렇게 잘 떨어뜨릴까요? 대단합니다. 저도 저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 잘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대회전으로. 와, 키스가 1차는 빠졌는데. 돌리기. 네. 어? 이 공이. 아, 이 공이. 이렇게 또. 오, 이거는 연결이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플룩이 터졌어요. 키스가 여기서 네. 네, 2차 키스가 확실히 났는데 내공 컨트롤이 많이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그 다음 공이 지금 기가 막혀요. 그대로 5점까지는 지금 뭐 보이는 그런 배치죠. 놓치지 않습니다. 연속 4득점. 네.
참이두 선수 누가 기회를 넘기지 않느냐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네요. 원뱅크로 가게 되면 바로 역전 샷을 날리겠다죠. 잘 파고들었어요. 좋습니다. 또 포지션. 대단한데요. 네, 뱅크샷을 성공하면서 6대5 단숨에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원백크 두께 잘 맞았습니다. 최적 두께 맞았고 지금 이게 다음 공이 뭐 기가 막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확실한 일점은 보장돼 있는 그런 배치라고 봐야죠. 네, 뒤돌리기. 7대5. 다음 공또 연결이 좋습니다. 현재 두 선수의 스코어가 1이닝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지금 빨간 공또 포지션 플레이 하는 거좀 보십시오. 연결이 됩니다. 빨간 공이 완전히 붙어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으면 이제는 빨간 공이 어떻게 쓰나 볼까요? 완전히 붙지는 않았고, 지금 원뱅크 또 안전한 기회예요. 비껴치기도 가능하고 원뱅크도 있고 칠거 많습니다. 또다시 두께 잘 맞춘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도 연속 10득점. 2라운드에서 지금 뭐 가장 잘 나가는 팀이 퓨온스 레전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가 있죠. 경기력으로 지금 뭐 그걸 보여줍니다. 자, 호프만 선수가 첫 공격 놓치지 않고 1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박인수 선수의 기회. 5점 치고 늠름하게 들어왔는데 앉아서 지금 10점을 맞았어요. 뒤돌리기. 10점을 맞고서도 크게 지금 뭐 동요가 없어요. 빨간 공 두께 처리 좋았죠. 빨간 공이 이렇게 한 바퀴 더 돌아가면 다음 7만한 배치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뒤돌리기가 괜찮은데 문제는 내공이 붙어 있다죠. 당구 저 배울 당시에 저 붙어 있는 공은 일단 치기가 싫어집니다. 두께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네. 박인수 선수도 연속 득점 10대 7. 대단하죠, 박인수 선수도. 왼쪽이든, 그렇죠. 왼손으로 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세 그래도 무난한데요. 들어가면 포지션 플레이죠. 조금 짧게 가고 있는데. 끝에 네. 걸치네요. 오히려 끝에 걸치면서 다음 상황이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뭐 10대 10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왼손 플레이였는데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끝에 맞는 게더 좋죠, 지금은. 다음 공이 그래서 아주 좋아졌고요. 맞으라고 지금 네, 뭐 가라고 온 응원을 기운을 다 해줍니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그렇죠. 이거는 뭐 다음 점수까지 웬만해서 나온다죠.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 실수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뒤돌리기가 안 나오고 지금 그 포지션 플레이를 성공했는데 그 성공 와중에도 또안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함정 같은. 박인수 선수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지금. 바로 이제 하단 당점으로 직접 노리는 거죠. 네, 뒤돌리기. 호프만 선수도 마찬가지죠. 더 틈으로만 안 빠지면 됩니다.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호프만 선수도 저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죠. 너무 좋은 공을 그렇죠. 놓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맞아주고 빨간 공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네. 포지션 플레이는 키스 때문에 실패했는데 7개 나왔어요. 다시 한 점 차. 조금 빨간 공의 두께가 좀 얇았습니다. 되돌리기가 아주 뭐 결정적으로 길을 만들어줬죠. 안정적인 득점. 네. 이제 11대 11. 동점. 참 집중력이 좋은 박인수 선수입니다. 네, 4이닝 공격. 5 쿠션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 오, 벌써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좋습니다. 오, 그리고 다음 공. 오,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자, 박인수 선수가 12대 11 이번 득점을 성공하면서 역전. 오, 바로 출발하자마자 벌써 느꼈어요. 이거 정확하게 쳤구나. 네, 동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선수가 뭐 서로 공을 계속 치기 좋은 공을 주면서 공격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놓치지 않습니다. 일단 뭐 확실하게 승점은 지금 따냈습니다. 네, 12대 12. 나란히 이번 세트 3점을 남겨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께를 잘 맞춰야죠. 회전 조절은 거의 필요하지 않은 각도입니다. 조금 일단 속도가 약한데 이거는 안 맞아도 수비를 하겠다. 힘 조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득점까지. 그렇지! 와, 잘 치네요. 아, 잘 칩니다. 두 선수 정말. 이 힘은 지금은 안 맞았을 때 견제를 좀 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공격이 일변도로 갈 수가 없죠.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네. 여성 호프만. 플러스 시스템인데요. 3 쿠션 위치 편안해 보입니다. 네. 이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세 포인트. 이 양 팀의 지금 현재 전력이 두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라운드에서 정말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의 대결. 뒤돌리기. 네, 뭐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호프만 선수 다시 또 에버리시를 오, 끌어올렸어요. 네, 호프만 선수가 4이닝에서 네. 이 세트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휴온스가 15대 12로 5세트를 가져오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3대 1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